안녕하세요. 정많은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외모는 예선전입니다. 예선전을 통과했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오로지 얼굴만 보고 이성을 사귀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남자들이 쉽게 정 떨어지는 여성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행동을 하셨던 여성분들은 최대한 그 행동들을 고치셔서 내 남자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남자들을 쉽게 정떨어지게 하는 여자 7명 중 첫 번째, 밀당하는 여자. 서로 어느 정도 만남을 갖고 호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당한답시고 연락을 잘하지 않거나 관심 없는 척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한테는 밀당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옛날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 때는 어느 정도 먹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니 혼자서 밀고 당기는 여자를 보면 중년 남자들은 그녀들의 기술에 넘어가지 않고 가짜않게 생각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절세 미녀라면 모를까 그냥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이 들면 밀당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냥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쿨해 보이고 혹시 거절을 당하더라도 미련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자신을 상대로 밀당한다는 사실을 알면 정이 뚝 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로만 다이어트하는 여자. 남자든 여자든 말로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아, 나 다이어트 하는데 오늘 케이크 먹어버렸네, 어쩌지? 이러면서 징징대거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살이 안 빠진다고 시무룩해하면 어떨까요? 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일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저 약에만 의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해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이 그렇게 찌지 않는 사람에게도 몸매 관리는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며 특히 여성들은 40 이후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칼로리 계산하며 걱정할 시간에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할 자신이 없으면 나 살 뺄 거야 라고 고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일 것입니다. 세 번째, 매사에 의미 부여하는 여자. 남자든 여자든 상대에게 집착하고 애인의 별관인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정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애인의 과거, 연인에 대한 정보를 캐내어 저 여자는 나보다 훨씬 예쁜데 내 남자친구는 왜 나를 사귀고 있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예쁜 여자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서 발끈해야 하며 남자친구를 구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한 행동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속할 여성들은 가급적이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야 따로 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나겠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이제 스토커에서 미저리가 됩니다. 이렇게 의부증 환자가 돼서 배우자도 힘들게 하고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는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본인의 삶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시작해보고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시간을 투자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수영을 등록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30초만 숨을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따위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탱이간 정신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떠나갈 놈은 언제라도 떠나가고 진짜 내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끝까지 옆에 남아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내숭이 너무 심한 여자. 연애를 하다 보면 물론 어느 정도의 내숭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너무 편한 모습을 보이고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은 신비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내숭을 부리는 것도 정이 떨어질 수 있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친구랑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신과 같이 있을 때랑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과 함께 혼란이 올 것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합니다. 내숭도 적당히 부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 없어 보이는 행동.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아 보이면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평소보다 덜 꾸민 모습을 남자친구에게 보이면 괜히 걱정되고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많이 꾸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앞에서 그것을 너무 티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의 자존감 없는 모습에 정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팅 전후가 많이 차이 나더라도 개의치 않는 듯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에 익숙해지면 남자들은 더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돈을 너무 안 쓰는 여자.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라는 이상한 경제 논리를 펼치는 여자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쓰는 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남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넘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커플들은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만날 때마다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으면 남자는 정이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다들 힘들어합니다. 내 돈이 귀하면 남친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남친이 밥을 사면 커피 한 잔 사주는 센스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외모에 대한 질투가 심한 여자. 다이어트도 귀찮고 메이크업 배우는 것도 귀찮고 그냥 방구석에서 똥구멍 긁어서 냄새 맡으며 인스타나 넷플릭스를 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고 질투하여 그 사람을 일부러 배척하거나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도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아, 저 여자 봐, 분명 성형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매번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남자들은 정이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남 험담을 잘하는 여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자존감이 바닥인 여성일 확률 38,000%입니다. 제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SNS를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자들이 정 떨어지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밀당하는 여자. 두 번째, 말로만 다이어트하는 여자. 세 번째, 매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여자. 네 번째, 내숭이 너무 심한 여자. 다섯 번째, 자존감 너무 낮은 여자. 여섯 번째, 돈을 너무 안 쓰는 여자. 일곱 번째, SNS에 중독된 여자. 이런 여자들의 행동은 남자들이 정말 싫어하고 극혐하는 행동들이니 이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면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이어트, 처먹지 말던가, 말하지 말던가,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 문제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